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오늘 주말이죠? 바쁜 일상들이 정말 벌써 1월인데 빠르게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이솔, 저도 이 바이솔 본 지가 한 2주 된것 같아요. 2주까지 여기를 못 나온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혼자서 10가지, 20가지를 해내려고 하니까 얘네들 눈 맞춰줄 시간조차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토동이가 바쁜 것까진 좋았는데 숨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 택배가 없는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바이솔들 눈 맞춤 해줘야 될것 같아서 얼른 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월동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요. 간이, 요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준 간이 그 비닐이에요. 비닐에다가 요렇게 비바람하고 물론 비바람도 맞고 눈바람도 맞고 이렇게 강인하게 크는 것도 좋은데요. 워낙 여기 의정부 북부 쪽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워낙 바람이 세고 또 너무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물론 철원이나 포천보다는 덜 춥겠지만 희한하게 바람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자, 잠자는 공주가 아름답다 그랬나요? 요 녀석들 지금 요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오랜만에 제가요 이제 물약 스프레이를 한번 싹 해줬어요. 살균제 의미도 있고 또 잠자면서도 그래도 좀 예쁘게 자라고 이제 그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요렇게 보시면요 요렇게 하얗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그 이불이라고 하죠.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나는 동안은요 잎을 최대한 오므리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느냐고요. 정말 저는 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땡글땡글 말았잖아요. 아주 동글동글 말았는데 요 모습도 나름 봐줄만 합니다. 바이솔이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봄에는 꽃처럼 아름다웠다가, 여름에는 최고 절정으로 갔다가, 장마 때는 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가, 가을에는 물이 빠졌던 거를 수습을 하면서 조금씩 물이 들어갔다가, 겨울에는 또 봄을 위한, 진짜 봄의 왈츠가 제일 듣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봄을 위해서 얘네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겨울에 잠자는 이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정말로 이거는 퍼시픽 햅? 뭐 이런 아이들 제가 합식해서 좀 심어놓은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지금 잎이 그렇게 그 퍼시픽 캡이 아주 크거나 그렇진 않죠. 모스로즈, 퍼시픽 캡 요런 아이들 제가 여기에다가 한 무더기 심어 놓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최대한 오므리고 있어서 세상에 그렇게 꽉꽉 채워서 제가 심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요 모습이요. 저는 이 모습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새해 맞이해서 1월 6일이잖아요. 오늘 1월 6일의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번의 실패를 보고 이제서야 이렇게 비가림 좀 정도 바람막이 정도 해줬더니 애들이 잠자는 모습도 이렇게 예뻐요. 하엽을 많이 지고 이불로 치마 이불을 칭칭 감기는 했지만요. 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똘똘 말았어요. 수분을 최대한 보충하려고 자기네 자신들이 각자 알아서 자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말았습니다. 자달갱이 같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요렇게요. 그래서 나름 생존 방식을 이 바이솔들도 터득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요 보세요.
여백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쫙 펴졌을 때는 적어도 이거의 두 배만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물을 때로 오물이고 하엽은 하엽대로 입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만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뿌리만 건강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난방시설 전혀 안 해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찬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발이 시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줘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주고 있고 또 나름 겨울을 나느냐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어인데요. 문어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나름의 애를 쓰고 있고요. 묵은 문어들이에요. 물론 이제 요렇게 조금 알알이 작아진 것도 있지만 봄 되면 얘네들이 문어는 문어발처럼 쭉쭉 늘어뜨리고 자구를 나죠. 그냥 자구가 엄마 모주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나는 게 아니고 문어발처럼 쭉쭉 늘어져 가지고 나고 가을에 심는 문어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어놓은 문어가요, 봄에 깨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활성기가 되잖아요. 그럼 활성기가 되면 문어발처럼 쫙쫙 늘어져서 나름 여기 보면 이렇게 문어발처럼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구를 안 띄워줬어요. 자구를 엄마랑 떨어뜨렸으면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살 건데 제가 그냥 냅뒀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쁘고 저는 바이솔도 다육이도 막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다져져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게 몸에 배어서 그 자체가 멋인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제 물론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 개인의 차이가 있죠. 자, 여기는 여러 아이들을 제가 이제 몸값 좀 주고 산 아이들, 이제 바이솔도 비싼 아이들은요,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돈 10만 원짜리도 있고 돈 2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귀한 종자를 얻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농사를 져볼까도 생각했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얻은 바이솔들도 저희 매장에만 오면 초코맹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 제가 키우는 방식대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뭘 어디다 팔아먹겠다. 그 컨셉이 아니고 이제 물론 봄에는 제가 포토에 있는 바이솔들을 팔죠. 요게 얼굴 마담이 되고요. 요 아이들 때문에 바이솔을 또 견본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수가 있어서 다 하나하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요거는요, 장미피핀인데요. 요 장미피핀도 세상에 하엽 좀 보세요. 아, 봄에 요 하엽 안 띄어보고, 이젠 그, 균, 곰팡이나 충이 안 생기기까지만 하면 굳이 하엽 안 띄워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이고요. 요거는 지금 발키리, 토네이로하고도 하고, 제가 이제 늘상, 보여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 아이죠. 요거는 지금 여러 아이들이 식재되어 있고, 요거는 그때 뭐라 그랬더라? 이름이 가물가물하고요. 벨벳 사촌인데 이름이 입에서 안 나와요. 제 머리를 믿을 게 아니고 이 명찰을 달아놔야 되는데 꼭제 머리를 믿고 요렇게. 근데 요것도 지금 이거 보세요. 아주 저는 가득 심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주 그 겨울 월동을 하잖아요. 제가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춥다고 해요. 물론 이제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추워도 상관없어요. 대래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뭘까요, 여러분? 정말 산딸기 같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겨울 월동하고 있는 알리온입니다. 여러분, 봄에 알리온이가 엄청 실하게 나오죠? 봄에 사서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겨울에 정말 이그 솔방울하고는 느낌이 틀려요. 솔방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정말 산딸기 같지 않은가요? 겨울에 보는 산딸기요. 정말 겨울에 보는 산딸기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정말 이런 자연이 주는 요 색이요. 이런 색감을 낼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요. 여기는 치마오랑이, 산치마오랑이, 호랑이 발톱, 바이솔, 또 뭐더라? 여러 가지들을 심었는데요. 묵으니까요. 같은 아이 같아요. 물론 각각 키우잖아요. 자기 필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바이솔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틀리고요. 각각 매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때는 조금 비슷비슷한 아이들을 이제 상품으로 나눠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각각 개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이솔은 요런 매력들이 있는 게 아주 봐줄 만합니다. 요게 어글로 온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생각으로 어글로가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색감이 비슷한데 또 틀려요. 이 발색 좀 보세요. 지금 현재 월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오랜만에 바이소를 보니까 더 반갑고 엄청 좋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자리 잡고 겨울을 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 바이솔이에요. 골드너겟 바이솔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5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월동을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줄까요? 이런 색감을.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색감이 예술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또 봄이 절정이 되면 얘가 골드색으로 변하죠. 정말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요구이는 뭐더라? 윌리엄 닮은 사촌 그런 애들 심어놓은 겁니다. 엄청 이쁩니다. 정말 월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세상에 이 겨울에 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제가 로즈라고 해가지고 로즈라는 아이로 들인 아이인데요. 조금 늦가을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았고요. 뭐 이제 지금 현재 겨울의 모습하고 봄하고 가을하고 여름하고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 그래서 바이솔의 그 변신은 무죄다. 그 말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렇게 촘촘히 아이고, 예쁘게 지금 자리 잡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스칼렛입니다. 겨울의 모습이 이렇군요. 저는 스칼렛을 잔뜩 갖고 와서 작품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이랬고, 저쪽에 큰 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돼서, 제가 가끔, 영상에 담기는 하는데 자세히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요렇게 지금 제가 예전에 그 빗살무늬 접시분 봄에 많이 팔았죠. 현재 스칼렛 모습입니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카메라에다가 담아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 요게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은요, 뭐, 굳이 말할 게 없어요. 뭐, 아무렇게나 해놔도 잘 살고요. 월동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요. 그런데 아까 알리오니하고는 또 색감이 틀리죠. 알리오니는 알리오니대로 매력이 있고요. 솔방울은 솔방울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솔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봄에 여러 가지로 심어 놓는 것도 좋고, 한 가지씩으로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서 마당에다가, 요 녀석은 마당에서도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자생종 위주로 마당에다가 심어 놓으면은요, 애들이 나름 아주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상토를 많이 넣지 마세요. 비마 치고 키우는 애들은
모래 비율이 많아야 돼요. 마사 비율이 많고 모래 비율이 많고 산마사나 뭐 이런 비율이 많아야 되고요. 상토는 뿌리 내리기 위한 거니까 약간만 취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 스며들는데 높이를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심을 때 아주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심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을 주다 보면요, 그 사이 공간 공간이 남으니까 이제 한참 물을 주다 보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져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실 때 조금 높게 높게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시면 밖에다가 내놔도 애들 물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올해 그 거미바이솔, 요 지금 레드 거미바이솔 뭐 거미바이솔 요런 애들도요, 올해는 이렇게 가니하우스를 해줬더니요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림베리 칵테일하고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바이솔은 요렇게 물이 들면 사실 비슷비슷하죠. 봄이 되면 각각 자기 색을 내줍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봄이 돼야 자기 색을 내주고,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요것도, 요 녀석도 지금 요렇게 털이 보송보송한 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여기도 요거는 페루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알리오니가 아니고요, 페루요. 페루도요,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세상에, 정말 예쁘죠, 여러분? 각각, 핑크핑크 하거나, 레드색을 갖거나, 붉은 기운을 갖거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정말로요, 요렇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월동을 하느냐고 이렇게 보면 하엽을 잔뜩 앉았는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 균이나 균제를 좀 자주 좀 활용을 해서 뿌려놔 주셔야,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스물스물 곰팡이균들, 그 다음에 깍지라든가 공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막 있어요. 그래서 바이솔은 바닥에다가,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바닥 기운이 안 올라오게끔 조치를 취해 준 다음에 올려 놓으시면 공벌레 같은 게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바이솔 오랜만에 보러 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기특기특하고, 요거는 레드 드래곤, 늦가을에 제가 꽃바람 사장님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요렇게 식재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아주 잘 잡았고요. 요거는 얼굴 하나가 정말 주먹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심어놨는데 잠잘 때는 얘도 요렇게 오므려 있으니까, 요 지금 여기 손톱에 요렇게 이렇게 솜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매력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백을 있게 심는 것도 좋고, 여백이 없이 심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위로 자란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별도로 따로 식재해 놓으세요. 저는 제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솔방울입니다. 요거 오물정 진주바이솔 언니가 선물로 주셨던 건데요, 제가 요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 괜찮죠? 요거는 심어놓은 지가 벌써 작년, 재작년 그랬습니다. 얼굴이 아주 쪼말쪼말해요. 그런데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못 깨어났던 것 때문에 여기에다 남아있는 그 바이솔들 몇 아이 같이 이렇게 식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점점 날이 캄캄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촬영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아이들 겨울 바이솔들 이상무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바이솔들 월동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람이 센 곳은 간이로 바람막이만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난방은 안 하셔도 돼요. 난방은 안 하셔도 워낙 겨울에 버티고 잘 이겨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막이, 그리고
바람막이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벌써 제가 올해 횟수로 이제 4년 넘어갔죠? 5년 이제 됐죠? 횟수로 5년째죠? 요번 애가 5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서를 5년 만에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바이소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동이의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